유튜브 채널 극가의 거에 출연한 개그맨 장동민 부친 장광순 씨와 유튜브 제작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그맨 장동민의 아버지 장광순 씨가 수익 배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튜브 극가의 거 제작자 김PD를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장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22만 명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수익이 생기고 인기를 끌면서 광고 등으로 매달 상당한 수익이 생겼지만 김PD는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수익금은 매월 100에서 300만원 정도 건네받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장은 그동안 김PD를 자식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비슷한 체급의 유튜버들이 받는 수익금 규모를 알게 됐다라며 수익금의 전모를 알게 된 시점은 한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그나마 알게 됐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이후 김PD에게 따져 7대3이라는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1월 1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통장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5월 김PD가 영상을 다 줄 테니 1억을 달라 라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니 나와 상의도 없이 채널에 있는 영상을 모두 없애버렸다라고 설명했죠. 이와 관련해 별도의 채널을 통해 장씨가 해명 영상을 게재하자 김PD는 수익이 발생한 26개월 동안 정확히 정산을 지급했다. 장 의장이 개인 파산 상태여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며 일방적으로 나에 대한 모욕적인 거짓 방송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가중되며 장 의장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지난달 29일 김PD는 장씨와 만난 자리에서 사과하고 화해를 제안했다고 하죠. 하지만 장 의장은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장동민까지 팔며 엄플을 하는 등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라며 어떠한 협상도 할 수 없으니 법의 심판 결과에 따라 모든 걸 다 밝히겠다 라는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임금 슈킹했네, 유튜브 조회수당 수익 검색하면 나오는데 언젠가 들킬 일을 끝까지 안 들킬 거라 생각한 건가? 장동민도 유튜브 열심히 하던데 아버지 저렇게 될 동안 조언 한번 안 해줬나 보네. 근데 세금 다 떼고 직원들 월급 주고 부대비용 처리하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